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청 북구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요. 지난 두 달 동안 대구 MBC 취재진이 설린 복지재단 인권 침해와 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경찰이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구시의 그리고 북구청, 북구의회, 대구시의회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며칠 전 대구 북구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제대로 이런 복지 비리, 상당히 복지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복지 비리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북구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명의 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설린 복지재단의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면피용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